뭐 0.097. 0.09하니까 누가 떠오르는데. 0.09하니까 무슨 약간 득표율을 그렇게 왠지 표를 0.9 정도 득표할 것 같은 그런 사람이 하나 있는데 아무튼 0.097. 뭐 술을 엄청나게 많이 먹는 신의 성이네요. 안철수와의 단일화에 대해서 미련을 못 버리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제가 일요일 방송에서 그 안철수의 실체 그리고 안철수의 이중 플레이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해드린 것 같은데 아직도 안철수하고 단일화 못하면 선거 진다. 네,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좀 어떻게 보면은 좀 순진한 것 같기도 하고, 네, 어떻게 보면은 상황 파악을 못 하고 계신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은 자기 고집을 꺾지 못하는 거죠. 이미지에 속지 말자. 과하게 자신을 포장하는 사람. 너무 지나치게 자신의 선함과 자신의 희생을 강조하는 사람은 그 이면에, 그 반대의 면이 있을 수 있다. 극과 극은 통하거든요. 지나치게 자기가 착하다고 얘기하는 사람. 지나치게 자기는 희생한다고 말하는 사람. 지나치게 나는 돈은 밝히지 않는 사람은 사실은 지나치게 약한 거고, 지나치게 돈을 밝히는 겁니다. 이게 극과 극은 통한다는 거예요. 그거를 판단할 수 있는 현명한 대중이 되기를 바랍니다. 60만 5천으로 갑자기 구독자 수가 점프를 했습니다. 네. 이런 일도 발생하기도 하는군요. 이거 저희가 사실 그 전에 좀 약간 빅 이벤트가 있다. 네. 그걸 살짝 언급을 했는데 네.
많은 분들이 좀 예상을 못 하셨나 봐요. 그러니까 깜짝 놀라셨나 봐요. 네. 다들. 근데 네. 저는 되게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고 네. 워낙 소장님께서 좀 구독자 많은 걸 좀 좋아하시고 네. 뭐예요? 그 원래 네. 그 부를 늘리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결혼을 해가지고 부 그 네. 부부가 합쳐가지고 늘리는 게 되게 네. 전 동서양을 통틀어서 그런 네. 방법을 많이 쓰는데. 아, 두 분 결혼하셨군요. 축하드립니다. 아니, 바다로 가자, 바다로 가자, 물결 넘칠 빛나는 바다로 가자.